계속 나와요. And it goes a little something like this. 아, 어떻게 해? 이거 직업병 때문에 계속 하게 돼. 아. Yo, what's up, man? What's up? 오늘은 어디? 아니, 2년 반 만에 What's up, man? is back. 나는 왔어. 어디? 영동. 야, 근데 진짜 없다. 나는 이 거리가 이렇게 생겼는지도 몰랐어.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서울에서 제일 안전한 곳, 여기선! 우리 와이프하고 원래 이 명동 저쪽에서 프로포즈를 했었어. 어떻게? 자동차 안에서. 자동차 안에서? 그때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G4를 사갖고 거기 앞에서 딱 프로포즈를 했었죠. G4 주면서? G4하고 은행. 감동받아서 울었지. 진짜 쓸쓸하겠지. 임대. 다 임대야. 또 여기 장사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았었는데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거 한 지 얼마큼 됐어? 원래 하고 있었다가 조금 하다가 10월부터 다시. 그러면 옛날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얼마큼 나? 심해요. 엄청? 슬퍼요. 형님 되게 쑥스러워하신다. 어떤 게 제일 맛있어요? 뭐 추천 하나 해주세요. 메이플. 메이플? 오케이. 메이플 먹어볼게. 이 위에 이거 뿌려 있는 게 메이플 시럽이에요? 네. 솔직히 해줄까? 이거 미안한 말이지만 길거리에서 먹은 것 중에서 맛있는 건 별로 없어. 근데 이거 맛있어. 형, 우리 악도 형 갔을 때 거기 2만 원이었대. 거기선 이거 2만 원이야. 너도 2만 원 받아. 요새 스트레스 많이 받지? 여기 몇 시서부터 시작해? 그러니까 한 5시간 하는 거고. 근데 그 5시간 동안 해갖고 아무것도 안 팔리면? 제가 먹어야 하는데. 아, 스트레스긴 스트레스다. 나오기가 싫겠다. 근데 어떡해? 나도 나오기 싫어. 자. 스트레스 제로, 걱정 제로, 폭 제로. 여기서 팔아서 남겨요. 내가 주고 갈 테니까. 오늘 크로스탄 사는 사람 이거 하나씩 갖고 오게. 오케이? Let's get it. 어? 아, 여기 와서 또 요거 안 하면 안 되지. 요거 또 해봐야지. 어머, 이거 얼마예요? 1,000원. 여기 잘 지내. 네. 세상에 일곱 개를 깨서 다 해놓고는 이 저기서 돈 갖다 준 다음에 다 넣겠어. 그럼 그냥 갔어요? 아유, 그럼. 돈도 안 내고? 그 돈도 안 내고 무슨 10년이나. 오케이. 야, 한번 할까? 일단, 야, let's get it. 봤지? 오, 봤어? 야! 야, 이거 여기가 어렵거든? 형, 그때 그 러쉬 매장 기억나세요? 그럼 거기 그 앞에서 이거 이렇게 발라주는 꼬맹이 있었어. 같이 갈래요? 아, 잘할래요. 맨몸이 미니로커스야. 미니 컨텐. 오, 있네, 아직도? 야, 맞아. 여기서 그 친구가 여기서 뭐 하고 있었었어. 안녕하세요. 내가 여기 온 지 지금 2년쯤 넘었어. 이분은 있었어. 돈가스. 그 내가 친구가 갔잖아, 돈가스. 먹었는데 조금 종이 만나는 그거. 그 친구는 일 안 하나 그만뒀나? 아니, 그분은 이미 이제. 지금 여기 지금 있는 직원들 중에서 텐션이 제일 높은 직원이 누구예요? 텐션이요? 아, 그래요? 늘었는데 그 잘 나가는 제품 좀 몇 가지 추천. 아, 네, 추천. 여기도 텐션이 조금 괜찮아. 어우, 저 굉장히 높아요. 그리고 지금 잘생겼네. 또 어떤 제품이 요새 제일 잘 나가요? 여기 새로 나왔거든요? 이거 뭔데? 이 마스크팩이에요. 원래 러쉬가 좀 마스크팩으로 유명한데 영양분 듬뿍 넣어주고. 난 이거 팔기 위해서 난 여기까지 갈 수 있다. 어떻게 뭐 제 몸 다 벗고서 몸에다가 발라봐드리기라도. 그렇게 말하면은 우리는 시켜요. 형, 우리 2년 전에 왔을 때 어떻게 이 집을 안 갈 수 있냐 댓글이 엄청 많이 달린 게 있어요. 아닙니다. 영동. 아, 오. 이거죠. 잠깐만. 야, 안 보여. 주문 어느 걸로 넣어드릴까요? 나 저거 못 읽겠어, 저 메뉴가. 아, 저게 아니야? 일단 그러면 곰탕하고 수육밖에 없어요. 아, 그래? 메뉴가 그냥 두 개네? 그러면 나는 곰탕하고 수육밖에 없잖아. 비주얼은 죽이네. 요거는 딱, 요거는 딱 요거지. 딱 떠서 넣어, 오케이. 와.
꿀밥 바나만. 자. 이 비주얼 보면서 사람들 아 이거 좀 너무한데 근데 난 이게 좋아. 솔직히 해서 여기다가 프레시 각도기 딱 하나 넣고 요거야. 딱 내가 느껴 벌써 혓바닥 밑에 쌀이 도는 게 느껴져. 뭔지 알지 이거? 어 이거야. 있었어 있었어 있었어. 어. 이 맛이야. 와이프 데이트할 때 여기서 잘 찾으면 어쨌든 하트 모양 파가 나와. 완벽한 그거 딱 찍어서 보내주고. 형이 생각하는 결혼과 연애의 제일 큰 차이점 뭐야? 결혼했을 때는 결혼 없을 때는 차이점? 결혼하기 전에는 설레임이 왜 있는지 알아? 그 사람에 대해서 아직 모르니까, 뭘 모르니까, 아 궁금하니까. 근데 결혼하면 가족이 되잖아? 그건 거의 다 아니까. 좋게 말하면 정이 든 거야. 가족이 됐어. 가족이 되면은 계속 설레고 싶은 건 결혼하지 마. 야, 이게 진짜 잘, 여기 뭘지? 여기 신기한데? 여기 뭐야? 지금 이거 뭐 의사 선생님이세요? 유니폼이에요. 그럼 여기서 네. 뭐 하는데요? 나네 집 명동 쇼룸이에요. 명동 하면은 사람들 진짜 시끌벅적이고 많은데 이거 어떻게 생각해 이거 지금? 코로나 때문에 안타깝죠 진짜. 매출도 많이 그렇게 되고 16년도에는 한 달에 10억씩 벌고 옛날처럼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어요. 자 그렇다면 여기서 사람들 기운 내라고 하나 둘 큐. 저희 명동 상권 모든 분들 일하시는 분들 너무 힘드실 텐데 다 함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. 명동 화이팅! 그리고 우리 회사 화이팅! 우리 회사 화이팅 했는데 바로 앞이 다른 브랜드야. AHC. 아 여기서 찍어주시면 돼요? 괜찮아? 괜찮아? 아 여기 좀 보고 네. 다시. 오 길이네? 여기야! 야 여기 본인이 트는 거예요 지금? 이야 이건 뭐 하는데요? 화장품 가게. 아 그럼 올리브영. 명동에서 제일 인기 많아. 명동에서 제일 인기 많아. 어 경상도. 꼬마 셸이 그냥 꽉 그냥 자. 어. 아. 계속 나와요. 어떻게 아. 야, 아! 직업병! 그게 얼마큼 변화가 된 것 같아, 지금? 좀 많이 빠진 사람이 슬퍼요. 없어요, 사람이 진짜. And it goes a little something like this. 아, 어떻게 이거 직업병 때문에 계속 하게 돼. 아. 이야, 내가 8살 때 생긴 곳이네, 여기가 딱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여기는 뭐가 유명한데요? 여기는 떡볶이요. 45년 동안 떡볶이하고 오뎅. 내 생각에 45년 됐으면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. 뭐가 여기 제일 맛있어요? 다 맛있어요. 떡볶이도 맛있고요. 네. 다른 데하고 틀려요. 여기 뭐가 틀려? 여기 마늘을 듬뿍 넣었더라고요. 여러분 드셔보시고 말씀하세요. 아니 그거는 돈 드려야 될 것 같은데? 안 드려도 돼요. 와 이거 봐. 칼칼해. 떡이 쫄깃쫄깃해. 손을 담궈보세요. 와, 이것도 조미료 안 탔네? 그렇죠. 아시잖아요. 지금 나이가 나이랑 나이 비슷할 거 아니야, 다들. 뭐가 나이가 비슷해요? 저 지금 53인데? 저는 68이에요. 이야! 어, 그럼 여기는요? 막내딸. 아, 저쪽 가세요. 저쪽 가세요. 솔직히 이거 딱 이제 은퇴하실 때 주실 거예요? 아, 줘야죠. 여기한테. 왜 셋째? 와, 첫째, 둘째, 섭섭할 거. 이게 쉽지가 않거든, 일하는 게. 내 밑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떠나지 못해요. 그렇다면 여기가 성격이 제일 좋네. 그렇죠. 첫째한테, 둘째한테 한번 말 좀 한번 해보세요. 너희들도 지금 이랬으면 내가 좋지, 먼저. 하나, 둘, 셋. 자. 첫째야, 둘째야, 너희들은 잘 사니까. 막내 딸 집에 왔다. 여기서 도장 찍었어. 감사합니다. 야, 이건 뭐야? 이야. 이야! 안녕하세요. 여기 뭐 하는 가게입니까? 손을 가지고요. 핸드메이드 하는 거예요. 여기다 사장님이 직접 하세요? 네. 진짜로요? 디자인하시고 제가 주로 만들어요. 우와! 솔직히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. 네. 님들은 얼마예요? 요 정도 평수다 그러면 한 800에서 1000 정도. 오!
요새 솔직히 좀 변했잖아요, 여기가. 아니, 변했죠, 솔직히. 이렇게 변하기 전하고 지금은 큰 차이예요? 지금은 뭐 전혀 좀 관광객들이 저기 오시질 않으니까 거의 제로라고 보시면 돼요. 우리뿐만 아니라 농장이 다 그래요. 전체적으로. 주인분들도 많이 바뀌어 있고 여기 엄청났었잖아요, 외국인들이. 없죠, 외국 관광객들이 없죠. 사람이 안 들어와서 너무 심심해. 관광객을 상대하는 데는 거의 문을 닫고 가게들이 다 문을 닫아서 그게 좀 안타깝고. 근데 진짜 없다. 진짜 쓸쓸하겠지. 이게 맛있다. 자, 그렇다면은 우리 또 우리는 가만 안 되니까는 요즘 스트레스 많기 때문에 스트레스 제로, 걱정 제로, 코카콜라 콕 제로 시원하게 마시시고 스트레스를 한번 날려버리세요. 감사합니다. Let's get it. 여기 보시고 우리나라 분들하고 그리고 또 여기 주변 사람들 힘들잖아요. 네. 파이팅하는 그런 메시지. 네. 하나, 둘, 큐! 여기 주변 사람들 모두 힘내시고요. 어쨌든 잘 극복해서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. 파이팅! 파이팅! 소상 공인 여러분들, 사장님들 힘내셨으면 좋겠어요. 파이팅! 합시다! 파이팅! 예전처럼 회복할게요. 파이팅! 힘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파이팅! 쇼! 워썸맨 왔어. 오늘은 어디? 2년 만에 명동 왔어.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길거리 거의 걷지도 못했는데 오늘 오니 지금 슬픈 현실은 너무나도 사람들이 없다는 거. 하지만 극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뭔지 알지? 파티 타임. 구독, follow, like, subscribe, and what's the man will be there. 하나, 둘, 셋!